지금 여긴 도선사 입구고요. 지금 시간은 1시 20분쯤 됩니다. 모처럼 흐린 날씨로 하늘이 뚫렸길래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. 오늘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. 내일 새벽에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요. 단풍이 예쁘네요. 사거리 쪽까지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 후에는 산중턱까지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. 도전사에서 700m 올라온 하루째부터는 이거 뭐 완전히 절정이네요. 완전히 올라왔어요.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시내 물살이 참 경쾌하네요. 가을 단풍하고 같이 보니까 운치도 있고요. 여기가 인수암이고요. 여기 잘생긴 삽살개가 있는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누가 하트를 만들어 놨는데 참 이쁘네요. 단풍이 워낙 많아서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. 대피소 왔습니다. 옛날에 할머니가 계실 때는 대군대 올라올 때마다 잔치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게 통과의례 했는데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. 그래도 뭐 대피소 기능은 하네요. 다들 쉬고 있고 식사도 하고 있고. 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이렇게 바뀌었네요.
내렸습니다. 워낙 사진 찍을 때가 좋아가지고. 이쪽 대동문 방향으로는 안 가고 이렇게 앞문에서 한 50미터 미만 올라오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샛길이 나옵니다. 방골 가는 길입니다. 방골이며 오늘 목적지인 수문벽 가는 길. 일단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. 만경대 무적봉은 확실히 단풍이 절정은 좀 지났네요. 눈정지를 아주 멋있게 비추고 있네요. 수락산 불암산 방향 강북구 시내 전경. 오늘 빛이 완전히 도와줍니다. 아 멋집니다. 오르는 길은 북한산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안반우의 이 뒷꺼길 뭔가 장엄하고 품격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하늘이 열리길래 지금 인천에서 왔어요. 어, 잘 하셨습니다. 오길 잘했습니다. 와 멋있다. 너무 잘 찍는데. 입니다. 망경대를 배경으로 이쁘게 나오네요. 대군대에서 내려오는 길. 아 단풍 기가 막힙니다. 수문벽 아직 실망하긴 이른데요. 한번 기대해 봅니다.
해군대에서 내려오다가 안문 바로 못 미쳐서 왼쪽으로 남골 방향 수문덕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.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아, 아직도 절정입니다. 노랑, 주황, 빨강, 뭐 세계 천지고 단풍 풍년입니다. 지금 걷고 있는 안문 옆에서 방골 방향 둘자 계곡 넘어 수문벽까지가 서울권에서는 가장 단풍이 예쁜 곳입니다. 무궁산권에서는 뭐 마노람이 예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서울권에서는 여기를 따라올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수문벽 정상 보는 확실히 절정은 지난 거 맞습니다. 아, 좀 아쉽습니다. 여기 우뚝 수중 게 수문벽이고요. 여기 올라오기 굉장히 힘든 길인데 아, 내려가는 길도 만만찮네요. 끝나 낙엽 다 떨어진 길 혼자 걸으려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. 그래도 아래쪽에는 확실히 녹색도 있고 싱그럽습니다. 위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. 갈림길 산골입니다. 이리 쭉 내려가면 방골이 나오고요. 이쪽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수문벽 능선 전망 좋은 수문벽 능선을 저는 택하게 됐습니다.
전망 좋은 마당바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전사에서 4군데 찍고 20명 거쳐서 여기 지금 마당바위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산행은 단풍 산행이었지만 딱히 단풍 한 가지만 주제를 놓고 볼 수는 없고 빛이 주제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계곡도 될 수도 있고 오늘 그만큼 거리가 풍성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.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해서 지금 황산 등산 관광에 이장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중국의 명산에 앞서서 한국의 명산 우리의 아름다운 산도 한번 닿고 싶어서 점심 무렵에 갑자기 나와서 오늘 아주 뜻깊고 아름다운 산행을 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황산에서 뵙겠습니다.